제가 뭐 그렸던 그림들 사실 그림이 그런 거 전시에 선보인 적 한 번도 없거든요. 바쁘면 저희 하얀 배경에 작게 돼 있는 저런 거는 다 그냥 갤럭시 노트로 그린 거예요. 무슨 했던 약서들 그런 거 다 출력해가지고 근데 저도 이렇게 해놓으니까 방금에 저도 이제 해놓은 게 맞구나라고 좀 느끼고 그러니까 이거 전시 준비하면서 아, 이렇게라도 전시하는 거 괜찮겠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앞으로 좀 전시 같은 걸 기회 되는 대로 좀 할 생각도 있고 뭐 일로페어 일로페어도 저도 그러니까 사실 일로페어는 제 분야도 아니고 관심이 없었는데 제 동생이 일로페어를 계속 찾아가 하니까 저는 제 동생만큼 딱히 목적을 잘 읽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림을 그냥 까거든요. 동생 항상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아와가지고 저는 그림을 잘 읽는 생각도 안 해요. 비교 어려운 말 하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뭐 일러페어 같은 데서도 일러페어 요즘 아 저 재영님도 일러페어 다녀보셨죠? 네. 그 좀 느낌이 그런가요? 좀 막 캐릭터 막 어린아이들 좀 그런 게 좀 맞나요? 요즘 그게 다양하게 있던데? 아 그래요? 나 옛날 같지 않고 그게 잘 팔리니까 그런 거는 여전히 그런 게 있고 약간 유럽 같은 거 있고 그 이제는 좀 엄청 다양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좀 다양하다 제가 그러면 이런 것도 일러페어에서 선보여도 괜찮지? 그러니까 다 있으니까 그런 거 해도